여기가 광주광역시청인데요. 시의회, 광주광역시의회 앞에 모아미래도 충장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좀 찾기 힘들 수도 있어요. 모아미래도 충장 모델하우스가 광주시청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정순영 TV의 정순영입니다. 오늘은 시청 앞에 모아미래도 아트시티 리버파크의 모델하우스에 왔습니다. 모아미래도의 홍석천 팀장님을 만나뵙습니다. 제가 홍석천 팀장님한테 설명을 잘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한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오세요. 네. 저희 건물은 네. 통장로 NC백화점 뒤에 옛날 명성예식장 자리거든요. 그래서 네. 네. 구도심 지상, 네. 네. 네, 구도심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일 그 높은 데는 26층인데 현재 26층에 네. 예, 되고 6층이 1층이 되거든요. 근데 6층이 1층으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그래서 6층만 하더라도 이미 가시권이 확보가 됐어요. 예, 그 주변에 높은 건물들이 없어서 예, 그렇게 돼 있고 현재는 이제 2층부터 2, 3, 4, 5층은 네. 예,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으로? 네네네. 1층은 상가고요. 예, 네, 1층은 2, 3, 4, 5층은 주차장이고 네네. 6층부터 이제 입주가 되는 거네요. 네네. 네. 그래서 이쪽 같은 방향의 위치로 이제 무등산, 네. 그다음에 광주공원, 네. 그다음에 양동시장 방면이 있는데 네. 예, 현재는 아주 인기리에 이제 무등산 방면은 예, 거의 소진이 됐어요. 예, 그래서 이쪽 룸으로 치면은 룸 한 개짜리, 두 개짜리, 세 개짜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들이 핵심 주로 가장 인기 있는 것은 7.5평짜리 전용 면적으로 전용 면적으로 됐습니다. 네. 가격도 지금 1억 한 1,500 정도 굉장히 저렴해요. 타회사보다 약간 3천만 원 정도 저렴하거든요. 예, 지금 이때 재테크라든가 그다음에 젊으신 분들은 특히 직장인들은 매달 월세가 나오는 네, 그런 월세가 나오는 게 일종의 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연금들이 다들 부족하세요. 네, 그래서 부족한 연금을 보충할 수 있는 예, 그런 훌륭한 상품입니다. 네. 예. 안에 좀 네. 예, 안으로 보실까요? 네. 네. 네, 들어오십시오. 네. 일단 여기 한 바퀴 쭉 가시고요. 네. 얘가 이제 7.5평이지만 설계가 아주 뛰어나게 잘 나왔어요. 잘 나와서. 혼자 살기 참 좋겠네요. 예, 혼자 되고 네. 뭐 두 분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저 위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저희 이제 그 냉온풍기. 네. 냉온풍기. 그러니까 저희 건물은 붙어 있는 것들은 회사에서 분양가가 포함이 됐어요. 예, 그거 포함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는 것들은 예, 포함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되는데 일단 냉온풍기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빌트인 냉장고가 있어요. 냉장고 냉장고에 다 포함된다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붙어 있으니까 냉장고 있고 네. 그 다음에 드럼 세탁기 네. 그 다음에 인덕션 네. 네, 이런 것은 회사의 그 분양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침대는 이것은 네. 예, 그 사무실용으로 쓸 수도 있고 주택용으로도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우선은 예, 저희들이 주거용으로 이렇게 세팅을 해놓은 상태고요. 최초에는 이렇게 벽만 있습니다. 예, 벽만 있어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게 옵션용으로 이렇게 설치를 해놨어요. 이것도 약 한 100만 원 정도 들지만 예, 필요치 않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선택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여기는 또 아까도 말씀드린 그 설계가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는 붙박이장이 이제 크게 두 개가 돼 있어요. 네, 두 개가 돼 있기 때문에 네. 또 활용도 면에서 우수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요거는 틈새인데 네. 이렇게 비닐을 예, 끄집어내서 네. 쓸 수 있고 아주 튼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쓰고 책상 겸 이렇게 네. 아이디어네요. 네. 공간 활용. 네네, 그렇습니다. 네. 거실이고. 그다음에 여기 네. 화장실. 네. 네.
화장실 넓게 돼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세탁기 옆에서 이것도 이제 틈새를 이렇게 이제 재밌게 만들었습니다. 아 건조대. 예. 네네. 네, 미니 건조대. 네네. 그리고 네. 나머지 이렇게. 예. 네. 있고요. 네. 그리고 특히 여기가 네. 신발장인데 네. 신발장이 상당히 깊게 돼 있어요. 그러네요. 네, 두 줄로 이렇게 네. 돼 있어서 네. 요거 같은 경우 활용 방법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네. 네, 이런 종이 상자라든가 이제 박스를 해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동식으로 드러내서 여기다가 만약에 혼자 사신다면은 신발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네. 여기다가 어떤 그 생활용품도 공간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한 모델이에요? 예, 예. 우리 유니트는 네. 7.5평 하나만 돼 있고, 네. 예. 어쨌든 지금은 이제 선택의 여지가 그냥 많지는 않아요. 예, 자녀분에 대해서 회사 네. 보유분을 네. 예, 공급을 하다 보니까, 네. 아, 내가 꼭 저 층을 골라야 되겠다 하는 것은 좀 아니고요. 우선 있는 것 중에 또 저희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층을 저 드릴 겁니다. 예, 네. 많이 나갔어요? 아, 거의 한 80% 나갔습니다. 서둘러야 네. 되겠네요. 네, 예, 서둘러야 됩니다. 네. 예, 예. 그러면 지금 여기 모델하우스가 지금 예. 시청 앞이죠? 예, 예. 예. 상무지구, 네. 상무지구 시청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품은 특징이 네. 그 자랑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우선은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네. 특히 요즘 저금리 시대잖아요. 네. 저금리 시대니까 오히려 은행에다가 맡겨놓는 것보다 네. 예, 저희들 그 적은 금액을 활용을 하시면 이때 내 집 마련이 될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게 금액이 이제 저렴하고 회사 보유분을 하다 보니까 네. 주변 시세에 비해서 약 3천만 원 정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가장 장점이 여러분들이 1가구 2주택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저희들은 공시지가가 네. 1억 미만이라서 네. 포함이 안 됩니다.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예, 재택가 하실 때 아무 네. 부담이 없습니다. 네. 예, 그런 것이 큰 장점이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회사에서 임대 보장을 해드려요. 네. 이제 2년 동안 네. 45만 원씩 매달 나오는데, 네. 예, 그거 역시 이제 큰 장점이고, 네. 혹시나 공실이 있을 것과 하는 그런 염려를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거를 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회사에서 안전적으로 매달 월세를 지불을 해드립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네. 또 한 장점이 이제 일반 임대 사업자를 내시면, 그 약 한 900만 원 정도로 또 절감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부가세 한급을 받으시면 토탈 이 분양가가 또 확 줄어들어요. 예, 예. 그래서 약 한 잔금이 30% 3,4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900만 원을 마이너스 시키면 약 2,500만 원이 되거든요. 네. 예, 그것 또한 아주 아주 가벼운 금액으로 접근할 네. 수 있습니다. 네. 그게 저희 우리 중장 모함이라도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장 모함이라도의 홍성천 팀장님 말씀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뭐 더 또 네. 자랑할 거 없으세요? 자랑할 것은 네. 항상 그렇습니다. 뭐 네. 저희도 어느 정도 나이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네. 이 그 부모와 자식 간에 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는데 네. 어떻게 어르신들은 어르신 대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녀분들한테 기대지 마시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뭐 자녀분들이 잘 되면 좋겠지만 잘못됐을 때는 자식으로부터 내가 그 생활비를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하나 사셔서 부족한 연금 그다음에 부족한 내 그 수익을 좀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남보다 빨리 이거를 차지했으면 참 좋겠네요. 네. 네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손 밖에 뷰가 참 좋으네요. 아, 예. 다 좋은 그 말씀 해주셨네요. 네.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무등산이라든가 광주공원, 양동시 내내 조망이 있는데 저희들이 건물을 26층까지 짓다 보니까 6층만 하더라도 조망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실 때 맑은 공기에 좋은 전망도 보시고 예, 그런 것이 큰 장점입니다. 예, 예, 예. 말씀을 엄청 잘하시네요. 그 영정률도 맞으시죠? 영정률? 네. 네.
또 바꿔진 법이 있다면서요? 아, 네, 좋은 그 네, 지적을 해주셨어요. 네. 이게 모르시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 네, 지금 저희가 26층으로 이제 허가를 받아서 네, 용적률이 이렇게 뛰어납니다. 그런데 네, 기존에 그건 기존 법이라서 네, 되지만 지금은 법이 강화돼서 15층, 앞으로는 25층이 아니라 네, 약 15층 정도밖에 건물을 네, 못 지어요. 네. 예, 예, 예. 인허가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은 충분히 이제 살려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뭐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네, 예, 지금 사시면, 네, 지금 사시면 네, 다른 데보다 2, 3천만 원 저렴하니까 자연적으로 그 저희 그 뭡니까? 예, 프리미엄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예, 자동적으로. 예. 예. 법이 네, 바꿔지기 전에 이거는 지어져서 네, 혜택을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예. 아유, 그래서 좋은 그쪽에 그, 예, 그야말로 충장로의 랜드마크가 예, 되는 겁니다. 네. 예. 그 도시에. 아주 명성임식장 하면 그 어른들이 네, 광주 시민들이나 네, 모두 다 알거든요. 네네. 거기에 뭐가 지어졌을까 네, 궁금해하는데 네, 이게 바로 모아미래도 충장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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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둘러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수기동 모아미래도 오피스텔입니다. 여기 회사 보육은 자녀 세대가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으로 보시고 구입하실 분은 아래 문자로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여기 무등산이 다 보이네요. 예. 예. 여기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아, 여기는 네, 모아미래도고요. 네. 수기동 92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는 지금 22층에서 찍고 있는데요. 네네. 이 오피스텔은 27층까지 있습니다. 네. 아니요, 26층까지 있고요. 아, 26층이에요? 네. 네. 2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있죠. 바로 옥상까지 네, 올라갈 수 있게끔 옥상에 네, 하늘정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아, 그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저희가 광주 최초로 하늘 옥상 정원이 구성된 게 이 건물이에요. 네. 그래서 답답하실 때 바로 엘리베이터 타시고 옥상까지 올라가셔서 네, 광주 전체 조명 한번 보실 수 있는 조건이 지금까지는 이 건물밖에 없습니다. 아, 저도 이렇게 전망 좋은데 저기 그 무등산 올라가는 그 전망대보다 네, 여기가 더 전체가 다 보이는 것 같아요. 광주에서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게 무등산 여기 본산에서 해서 산맥까지 제대로 보이는 경우가 네, 저기 보시면 사직공원 있잖아요. 네. 저기 전망대하고 저희 건물 옥상하고 이 두 군데가 유일합니다. 아, 예. 여기 옆에 네, 그 귀화집처럼 생긴 거 여기는 뭐죠? 쉽게 말씀드리면 서울에 있는 경회루 네, 그거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경회루는 앞에 이제 물이 있는데 저희 거는 여기 앞에 이제 천변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물로 대응하면서 네, 영칭은 희경루로. 희경루. 네. 네. 희경루로 해서 네, 지금 짓고 있고요. 광주 랜드마크처럼 보이겠네요. 네, 저희가 아마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조명 네네, 들어가고 하면 네, 지금 대낮이라 지금 조명이 안 들어가서 그러는데 네, 현재도 지금 저녁에 여기에서 보시면 조명이 네, 상당히 이쁘십니다. 저기 사직공원에서도 조명이 엄청 나오고 네, 여기 바로 밑에 이제 광주대교 네, 여기에서도 조명이 나와주고 네, 저 희경로에서도 이제 조명을 만들면 네, 여기 사직공원이고 좋죠. 네. 네. 사직공원이 바로 앞에가 있고 네, 바로 희경루가 네, 앞에서 보이고 아주 멋있어지고 여기 옆에 광주천이 흐르고 있고요. 또 옆에는 라마다 호텔. 네. 저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저희 건물이 들어서면서 네, 저 건물이 항상 방치되다시피 하는 건물이었는데 라마다에서도 여기 위치가 좋다는 걸 확인하시고 네, 좀 급하게 조금 공사를 하셨어요. 잘 됐네요. 예. 이제 왜냐면 저기도 바로 이제 보시면 저희 식용로 이제 딱 구성이 끝나고 나면 네, 저분들 이제 룸에서 보면은 저기 바로 보이니까 아, 뷰가 좋겠네요. 예, 뷰가 좋죠. 여기는 또 여기 네. 아, 여기 이제 NC 웨이브 있어서 저희 여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토보로 3분이면은 NC 웨이브 네, 가서 네, 저기에 영화관 CGV도 있네요. 특히
저희 여기 사신 분들은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이 네. 영화데이인가? 그거 있어가지고 50% 할인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여기 사시는 분들은 수요일 날은 항상 여기서 바로 그냥 걸어가셔가지고 네. 싸게 영화도 보시고. 그 도심권이긴 하지만 여기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에서 문화 혜택도 많이 누리고 또 CGV 네. 영화도 50% 싸게 하고 그 옆에 또 호텔이 또 예전에 히딩크 호텔이었나? 히딩크는 저쪽이 저쪽에 있고 예. 파레스 호텔? 네, 예, 여기가 파레스 호텔. 거기도 호텔로 운영하고 있죠? 네네. 파레스 호텔 있고 여기가 충장로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쪽이 충장로고요. 여기 완전히 젊은 사람들이 살기 아주 좋은 곳이네요. 굳이 젊은 층도 이제 좋지만 네. 연세 있으신 분들 저희 입주자분들 성향을 보시면 여기 광주공원이 있고 여기 맞아요. 양동시장도 있고 여기 테니스장이라든지 낭만수시장 특히 또 대학병원 전대병원 조대병원 기독병원이 바로 근처에 있다 보니까 에이. 나이 드신 분들한테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은 게 있습니다. 또 치료를 예. 또 받아야 될 수 있고 산책 가시기 좋으시고 에이. 시장 보시기 좋으시고 바로바로 병원 가시기 편하시고 맞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예 그러네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지하철역도 가깝고 예, 지하철도 바로 이제 걸어가시면은 또 학생들은 또 조대도 저기 보이네요. 네. 조대가 예, 투자 저희가 이제 여기를 임대 투자 수익으로 많이 사시는 분들은 여기가 임대 수요가 엄청 저희가 검증이 되더라고요. 작년부터 네. 보니까 네. 학생들 많고요. 네. 대학병원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간호사들도 이제 신축 건물 여기 원룸에서 사시는 분들 꽤 네. 많으시고요. 그러니까 임대 수요는 많습니다. 그거 저희 광동구가 네. 재개발 사업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재개발이 들어가면서 기존에 사시던 원주민 분들 임대 수요가 절대적으로 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 건 같은 경우는 임대는 엄청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등산이 저렇게 정면에서 네 그렇죠. 전부 다 보이고 지금 무등산 개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광주에서 중심에서 광주 시내를 전체 사방팔방 하늘 정원에서 보면 다 보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알겠어요. 실질적으로 광주 옛날 구 도심권에서의 정중앙으로 보시면 되시고요. 네. 구글에서도 포인트 찍으시면은 광주 중앙으로 저희 입건 잡힙니다. 아유,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옥상으로 한번 하늘 정원으로 올라가 보시죠. 네. 저희 입구서부터 설명을 드리면 네. 저희가 이제 원룸에서 네. 저희가 첫 번째 장점은 깊이를 네. 제 손으로 보면 깊게 들어갑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원룸 사시더라도 젊은층들 같은 경우는 악세사리라든지 신발 많으신데 저희 거는 수납이 엄청 많이 들어가게끔 구성한 거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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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기본적인 것들은 여기 돼 있고 이제 빨래 건조대부터 해서 빨래 건조대도 있어요. 네. 건조대가 있고 네, 여기 세탁기 세탁기라든지 이거는 저희가 회사에서는 또 편의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추가로 저희가 비용해 가지고 만들어 놓는 게 LG의 또 1년치 무상 음성 인식 그 동굴이 같은 거 거기까지 서비스로 저희가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나중에 뭐 동굴이가 뭐예요? 전자기기들, 뭐, 진이 그러듯이, 뭐, 꺼줘, 켜줘, 그런 것들. 말 잘 듣는 비서. 예, 네. 기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 여기 이제 원룸 기준이다 보니까 여기는 시스템 냉장고가 상하로 들어가 있고요. 네. 냉동, 냉장. 네, 밑에가 이렇게. 냉동이고요. 위에가 냉장이고. 네. 개인용 식탁까지 저희가 자동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고. 식당이고 이제 서랍장까지 원룸이다 보니까 최소한 공간을 좀 넓게 쓰시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편리하네. 네. 네. 여긴 장롱. 예. 네. 시고요. 혼자 살긴 딱 좋겠는데. 이제 저희가 좀 꼼꼼하게 한 거는 시스템 에어컨. 에어컨.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자동으로 전동 문이 열리는데 위험하지 않게. 이게 이제 어떤 기능이냐면 만약에 여기 위에 감지기가 있는데 여기에 연기를 감지했을 때 사람이 불에 타는 것보다는 질식사가 많잖아요.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감지 연기를 감지하면 스스로 자동으로 문을 열어버립니다.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자기가 알아서 열어서 바람 시원한 바람 때문에 질식
식사 같은 경우는 그건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간 거고요. 네. 어, 방충망까지. 네. 친절하시네. 이거는 입주자가 할 줄 알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네. 거고 네. 추가적으로 이제 젊은층들 환기하기 불편하시는데 네. 저희가 공조 위에 추가로 아. 위에 보시면은 네. 자동 환기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자동 환기. 예. 그래서 윗부분에 이게 네. 기능이 스스로 네. 저거 켜놓으면은 네. 자동으로 환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어, 하나만 딱 버티하면 돼요? 예, 이게 전체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환기 기능만 설치만 해놓으면 스스로 공기 정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 개별이고 지금 들어올 때는 그러면 침대하고 TV 정도만 갖고 와도 되겠네요? 네, 그렇죠. 아, 세면 여기는 화장실, 네. 짝실도 이렇게,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아주 깔끔한 색깔로 해서 전망 좋은 수기동의 모아 미래도 아파트 내부입니다. 이렇게 침대하고 TV만 갖고 오시면 다 준비되어 있네요. 전망도 좋고, 진짜 여기서 야경도 좋고, 낮에도 좋고, 전망 보면서 차 마시기도 좋고, 여기 이쪽에다가 또 책상 놔도 참 좋겠네요. 네. 수기동 모아 미래도 옥탑의 하늘 정원에 왔어요. 여기서는 무등산이 보이고요. 여기서 또 손님이 오셨을 때 차도 마실 수 있고 또 여기에 응급상 할 때 헬기도 오는 헬기장도 있습니다. 27층으로 수기동 모아미래도 광주의 구도심 중심에 있습니다. 초역세권으로 바로 옆에 유탑 원룸이 있는데요. 거기보다 여기 모아미래도가 3천만원 정도는 더 싸게 분양되고 있습니다. 옥상에서 본 광주 시내 모습입니다. 여기 충장로고요. 초역세권. 모아미래도, 수기동 모아미래도 옥상에서 본 광주 시내 전경입니다. 바로 옆에 유탑 오피스텔이 있고요. 여기 옆에 제일 오피스텔이 있고 여기 살기 좋다는 입주인의 말씀입니다. 여기는 전철 지하철역이 있기 때문에 차 없는 분들도 사통팔달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저기 무등산이 보이고요. 이쪽에 사직공원도 보입니다. 옥상 정원 이용 시간은 8시부터 밤에 10시까지입니다. 미래도 옆에 밀키트가 들어올 거고요. 음식 반조리식품 있죠. 그리고 여기는 빨래방이 있어요. 큰 빨래는 여기서 하시면 되고 또 24시 무인 카페 나우 커피가 옆에 있어서 손님 만나시면 하늘 정원에 가는 것도 되고 1층에서 이렇게 만나셔도 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순양TV의 정순양입니다. 여기는 충장 모아미래도 오피스텔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고요. 야경도 아주 멋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 보시고 꼭 수기동 모아미래도 오피스텔 분양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충장 모아미래도 27층 옥상에서 본 하늘공원에서 본 광주광역시 야경입니다. 저쪽에 산이 무등산이고요. 낮에 본 거하고 정말 밤에 보니까 다르네요. 지금 여기는 역세권이고 또 광주천이 옆에 흐르고 있고요. 바로 옆에 이 라마더 호텔이 있고요. 저쪽에 지금 불빛을 쏘고 있는 데가 사직공원입니다. 사직공원에 지금 야경이 되게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 옥상에서 보니까 하늘공원에서 보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 까맣게 보이는 여기 희경로인데요. 이쪽도 아직 건축이 완성이 되면 야경이 아주 멋있을 거라고 합니다. 여기는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로서 지금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구도청 옆에 문화권이 있고요. 광주광역시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광주로 구도청에 바로 문화의 전당이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NC웨이브가 있어서 영화도 관람할 수 있고요. 또 중장 모하미래도 입주자들한테는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저기 사직공원에서 밤에 야경이 불빛이 아주 멋있습니다. 숙이동 모하미래도 27층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여기가 광주천이고요. 저쪽에 큰 높은 건물이 금호생명 빌딩입니다. 그 옆이 양동시장이고요. 여기가 영무예당 본사 건물이 있고요. 여기는 광주공원입니다. 아주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충장 미래도 오피스텔 야경이 너무 멋있습니다. 광주 광역시 파노라마입니다. 지금 오늘 초승달이 아주 예쁘게 떠올랐습니다. 여기가 광주천입니다. 광주천의 아리랑 물길로 아주 멋지게 꾸며지고 있고요. 저쪽에 또 사직공원 쪽이고요. 또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왔는데요. 저 빛고을 시민, 빛고을 시민문화관 앞에 미디어 아트 정말 멋지게 파노라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미디어 아트 도시. 저쪽 미디어 아트 센터에 미디어 아트가 너무 황홀할 정도로 멋지게 전광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좀 당겨볼게요. 이렇게. 너무 예쁘네요. 진짜 여기 총장 모아 미래도 27층 하늘공원에 오시면 광주광역시 사방팔방에 360도의 광주광역시 뷰를 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광주천 그 다음에 미디어아트 이런 쇼도 매일매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또 공연도 볼 수 있고요. 또 광주천에 산책도 할 수 있고 또 여기가 역세권이고 사직공원 그 다음에 영화관 충당로 쇼핑 또 아시아 문화 전당에서 또 여러가지 문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쪽에 오피스텔로 가장 오래된 제일 오피스텔 있고요. 또 금호생명 광주천 옆에 또 이쪽에 서쪽에 롯데백화점 그 다음에 바로 옆에 유탑이 있는데요. 이쪽이 유탑보다 한 몇천만 원이 더 분양가가 싸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가 광주천이고 금호생명 빌딩 있고 또 제1오피스텔 이쪽이 서쪽이고 저쪽으로는 북구가 되겠습니다. 5년 전 거기를 분양을 한 거라. 네. 이쪽이 숙이동 모하미래도 충장 모하미래도 오피스텔은 5년 전 가격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 보유분 몇 개 안 남았으니 신속하게 예약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22층에
호실에 들어와서 야경도 이렇게 멋있습니다. 지금 창문이 닫아있는데 열면 멋있습니다. 이 두 남자는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아 여기 또 장롱 좀 예. 예, 장롱. 붙박이장. 예, 붙박이장. 예. 그다음에 여기도 붙박이장이죠.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식탁으로 바로 쓸 수 있는 식탁. 그다음에 이쪽에 냉장고. 냉장고. 냉장고 이렇게. 세탁기. 네. 그 다음에 신발장도 있고요. 네. 샤워실, 여기 화장실이고요. 아, 이거는, 아, 빨래 건조대도 있어요? 신발장도 이렇게 안이 넓어서 2등으로 이렇게 신발을 넣을 수 있습니다. 건조대, 그리고 싱크대. 에어컨 시설되어 있고요. 이쪽 창문도 안전하게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야경이 너무 멋있어서 가기 싫었네요. 불 꺼주세요. 아, 불 끄고. 야경이 너무 멋있네요. 저쪽 사직공원에서 불빛이 여기까지 보여요. 저쪽이 지금 무등산이고요. 모함 1회도 1층에 24시 무인 카페에서 커피 아주 저렴하게 드실 수 있고요. 여기는 또 셀프 빨래방이 있습니다. 큰 빨래는 1층에 오셔서 하시면 되고요. 이쪽에 1층에는 밀키트 회사가 들어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음식 반조리식품 밀키트죠. 하셔도 되고요. 여기 나우커피 24시 무인카페 여기에서 저렴한 커피를 마시고 이쪽에서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충장 모아미래도 무인 커피숍 나우커피입니다. 아주 저렴하니까요. 여기서 고객분들하고 또 오피스 찾아오신 분들하고 커피를 마시면서 담소를 나누시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무인 카페에서는 만원 입금하시면 12,000원 쿠폰을 드려요.